네, 원더보이인 몬스터랜드 공략을 해드리죠. 공략 방송입니다. 뭐 찍어서 올릴 거고요. 초보자분들이 원더보이인 몬스터랜드 원코인 엔딩을 볼수 있게끔 좀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에요. 여기 돈 있어요. 먹어주고요. 시작이 좋죠? 먹어주고 쭉쭉 이동합니다. 여기서 칼을 먹습니다. 글라디우스 먹고요. 올라가서 망했네요. 괜찮아요. 지금 다섯 개를 먹었는데 숨겨진 동전을 다섯 개를 먹었죠? 그 중에 한 개만 66원이 나와줘도 되니까 열심히 흔드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보스 데스입니다. 쉽죠? 네, 이렇게 때리고 점프해서 때리고 때리고 점프해서 때리면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21,580점이 나오면 되는 거죠. 첫 판에서는요. 네, 여기에 숨겨진 하트가 있으니까 꼭 먹어주시고요. 넘어가면 됩니다. 초보자용 공략 영상이기 때문에 좀 돈을 좀 많이 쓰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대기해주세요. 꼭 이런 포즈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죽여주고요. 아, 나 미치겠네. 괜히 맞으면 화가 나죠? 네, 여기서 신발을 사는데, 요게 클로스고요. 요게 레더인데요. 레더 부츠를 사줍니다. 왜냐면 클로스는 미끄러져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물음표 들어가셔서요. 회오리 사세요. 휠인데요. 사신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쏘고 돌리시고요. 미치겠네. 오른쪽 하나 쏘고 돌리고요. 자, 괜찮아요. 잘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자, 쏘고 돌리고요. 됐어, 됐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싼거 사거든요. 네, 싼거 살게요. 동전이 좀 없어가지고 싼거 사야 될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싼거 사셔도 괜찮아요. 초보자용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돈을 많이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또 번틀리 수준이네요. 여기 한 칸, 두칸 내려오셔서 여기에 동전 있어요. 쏘고요. 흔들어주면 68원이죠. 안정적으로 먹어주세요. 왕하트가 나왔네요. 이건 좀 운이 좋은 거죠. 저 보라박쥐는 항상 하트를 많이 주니까 늘 기억해 두세요. 하트 없을 때 얘가 보충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숨겨진 문 나오는데, 이 숨겨진 문은 어디 있는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동전하고 숨겨진 문은 외워놔야 된다는 거죠. 건틀리 없어졌네요, 파워두랜드. 일단은 보스랑 싸우고 나서 동전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쉽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이렇게 피해주고.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 위로 가면 동전 3개 있습니다. 먹어주세요. 네, 3개 다 나왔는데 이거 제가 잘해서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개나 두 개, 두개 정도 나올 거예요. 평균적으로 회오리를 두개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얘 떨어지는 거 보고 맞아줘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회오리 하나 낭비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음에, 아, 나 이거 창피한데? 네, 어차피 제가 다음에 이거 영상 한번 더 올릴 거예요. 노방패 플레이 하고요. 네, 노가보 플레이. 방패 없이 하는 거, 갑옷 없이 하는 거 올릴 건데요. 그때 이제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여기 3개 있어요. 네, 두개 나왔네요. 일부러 하나밖에 안쓴 거고요. 넘어가 줍니다. 한타 쏘니까 조심하세요. 오케이, 됐고. 쏘고요. 먹어줍니다. 안 나왔네. 자, 네, 잠시. 여기 그 초딩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버섯인데요. 고블린입니다. 고블린. 고블린인데 버섯처럼 생겼어. 얘를 쉽게 잡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러 하나 남겨왔죠, 회오리를. 회오리 쏘고요. 때려요. 아, 뭐야. 죄송합니다. 잘안 되네요. 제가 너무 못하네요. 게임을 못하면서 공략 영상을 찍겠다고 말이지. 막 맞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 너무 못한다. 괜찮아요. 이렇게 못해도 원코인 엔딩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게임을 되게 잘하는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성 안으로 들어온 거죠. 얘들 죽이고요. 얘 다 점수예요. 올라가고 여기 동전 있어요. 촛불에 먹어주고요. 안 됐네. 저 점프 뛰어서 먹어줍니다. 안 됐네. 아, 나 왜 이러지? 돈이 좀 모자라요. 쭉쭉 가줍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얘 잡을 거예요. 왜 잡냐면 얘가 아이템 주기 때문이죠. 여기 하트 있습니다. 하트 먹어주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동전이에요. 먹어주고 잡고 두 칸 올라가고 나면 이거 있고요. 올라가서 갑옷 살 건데 비싼 공략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거 라이트를 산 다음에 헤비 아마를 사는데요. 나이트로 사겠습니다. 이건 돈이 굉장히 낭비가 되지만 실제로 헤비 아마 같은 경우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돈을 많이 쓰는 이거 기억해두세요. 공략으로 가겠습니다. 따라하시면 컨트롤이 좀 부족하더라도 엔딩을 쉽게 볼 수 있게. 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때리고 때리고 점프 뛰고 하면 때리고 때리고 요것만 반복해도 되고요. 좀 폼 잡고 싶으신 분은 저처럼 좀 멋지게 싸워도 됩니다. 아이씨, 뭐가 멋있어. 되게 멋없구만. 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다음 여기 바로 동전 있어요. 얘 맞고 먹어도 되네요. 안 되네. 자, 최대 한 60원짜리 먹어줄 수 있게끔 플레이를 해줍니다. 윙부츠 나왔죠? 윙부츠는 점프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예, 날아다닐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자, 두 마리 나와요. 토끼 하트 주고요. 하트 안 줬네. 자, 여기서 그냥 뛰어서 먹을게요. 원래 맞아서 먹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여기 열라인 전 숨겨 있는 다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헤비를 먹고서 레전드로 가는 게 돈이 싸네. 저는 그냥 하드 먹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초보자분들이 하시기가 좋아요. 방패는 안 살게요. 돈이 좀 애매하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게임을 저처럼 하신다면 돈이 여유가 있진 않을 겁니다. 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 저보다 좀 적게 드실 테니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 미쳤어. 이거 이거 아닌데. 예, 다시 찍을까? 다시 할까? 다시 할까? 다시 하는 게 나을까? 잠깐만, 이게 왜 그러냐면 크라켄을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점프를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냥 크라켄 한 번만 잡을게요. 원래 크라켄 한 번 잡고 내려가서 다시 오면 크라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잡아야 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자, 돈도 많이 부족해지죠. 네, 크라켄인데요, 얘 공략은 쉽습니다. 얘는 때리면 빛나고 있을 때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과하면서 때리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열쇠는 먹으니까 뭐. 네, 다음에 제가 그런 거 올리면은 네, 확인하십시오. 크라켄 한번 잡고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크라켄 한번 더 잡는다는 거. 한 번 더 잡는 이유는요, 점수랑 돈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있어요 여기. 네, 네, 세 번째 있습니다. 애들이 방패 줄 가능성 큰데요. 오케이, 좋아. 이건 잘 보인다. 방패 좋네요. 야, 나 예언해도 되겠어. 원래 얘네가 방패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예언 능력은 없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썬트 써볼게요. 귀찮으니까. 여기 동전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네, 이쪽에 있으면은 어지 맞네요. 네, 두 마리 하트 하나도 안 줬고요. 아, 망하겠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진행할게요. 얘들 원래 잡는데요, 그냥 안 잡고 진행할게요. 자, 제가 뭔가 좀 지나쳤거든요. 기억해두세요, 지나쳤다는 거.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 왔냐면 초보자분들은 여기로 오셔서 540원이 모여있을 때 레전드를 사십시오. 그 다음에 이 위에 동전 있으니까 먹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자이언트 콩하고 싸울 겁니다. 자이언트 콩 어렵지 않아요? 아, 나 미쳤네. 제가 게임을 너무 못하네요. 저도 제 실력에 스스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안정적으로 할게요. 뭐 멋부릴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끝났죠? 네, 먹었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거의 엔딩 본 겁니다. 깬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원더보이 몬스터랜드 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아, 제 지금 공략 찍는 애가 깼구나. 네, 깼죠? 응, 깬 거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공략의 핵심은요, 지금 제가 핵심을 좀 지나쳤는데, 핵심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레전드 부츠입니다. 돈 먹으려고 얘네들 다 잡는 거예요. 레전드 부츠를 사면 반쯤 게임 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셔도 돼요. 내려올게요. 원래 안 맞아야 되는데 또 맞네. 이거를 괜찮아. 원래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레전드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 맞는 건 뭐 상관없죠.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왼쪽부터 잡아줘요. 최대한 많은 도깨비를 잡아서 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냐. 지금 먹고 있는 건틀릿은 파워가 두 배가 되는 건틀릿이죠. 네, 몬스터한테 받는 거는요, 이렇게 다섯 번 쓰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25원 주고 사는 거는, 20원인가? 주고 사는 거는 10번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떨어지면 안 되겠죠? 저 밑에 있는 거는요, 갑옷을 뭘 입고 있든 간에 데미지를 1을 줍니다. 즉, 하트 한 칸이 다 달아요. 뿅. 달합니다. 예, 데스 나오죠? 조금 이따 한 마리 더 나올 거예요. 용암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트 하나의 데미지를 주니까, 네,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보세요. 여기로 오면요, 이 위에서 원래 뭘 팔아요? 이거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션을 쓰셨다면 저기서 포션을 팝니다. 그래서 포션이 내게 내가 많이 맞아서 포션을 사용했다 싶으시면요, 저기서 보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헬멧, 건틀린. 안 쓸게요. 네, 여기 동전 나오는데요, 이거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뛰면 이거 하는 거 알았는데 그냥 안 할게요. 까먹었고요. 그 다음에 저거 다 먹기 너무 귀찮아요. 보시는 분들도 지루할 겁니다. 하트 좋죠? 네, 이쪽으로 와서요, 여기서 헬멧 사는데 살게요. 그 다음에 어디였더라? 여기서 방패 여기서 신발 팔아요. 여긴 신발. 그래서 신발은 다 있으니까 윙부츠 팔고 있는 거고요. 자, 일로 와서 사줄게요. 그 다음에 얘가 하트 주겠죠? 시위를 하고요. 오케이. 얘를 잡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좀 긴장을 해가지고 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자, 스핑크죠. 스핑크스는 이거 알려드릴게요. 처음 게임을 시작하시면, 즉 게임을 껐다 키거나 아니면 리셋을 하고 나면요, 이 스핑크스가 내는 질문의 답이 늘 3번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세 번째 답을 고르시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핑크스랑 싸울 자신 없으시면요, 3번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Boy, listen. 소년 들어봐. I'm Sphinx. 난 스핑크스란다. 이런 뜻이죠. Answer to my question. Okay? 내 질문에 대답해 봐. 알겠어? What's my super? I don't eat pizza. 피자가 맞는데요. 나 I don't. 말할게요. 열받죠? 무슨 돈이야? 이러면서. 이 친구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우, 봐봐. 엄청 세죠? 미쳤어. 완전 세. 제 생각에 주관적으로는 얘가 아마 원더보이인 몬스터랜드 통틀어서 최강의 몹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싸우기 제일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3번 하세요. 방금 보셨죠? 이 저놈이 쏘는 걸 피해서 몸으로 부딪히는, 살을 내주고 뼈를 치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굉장히 맷집도 강합니다. 한 맷집 하는 놈이죠. 드래곤보다는 좀 못한데. 아, 당연히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걔는 내가 칼도 좋을 때지. 이런 싸움에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나중에는 브로드소드만으로 잡는 엔딩을 좀 하려고 하는데, 공략을.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스핑크스를 피하지 않고 싸우겠어요. 스핑크스에게 두 대는 맞으면 괜찮습니다. 애들 달려와요. 파란 애는 두 마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저처럼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윙부칩합니다. 하나 살게요. 갈 때 한 번 더 들어서 또 살 거예요. 두 번째는 파이어볼하고 헬멧인데 헬멧 살게요. 돈 많으니까 저 돈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팔죠? 안 사요. 그 다음에 저거 안 들릴 건데 한번 들려드릴까요? 요거 그거요. 병원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푸어갓이 나옵니다. 푸어갓. 얘는요, 이 푸어갓에게 맞으면 돈을 뺏겨요. 보세요. 얼마를 뺏기냐면, 얼마를 뺏기냐면 5원을 뺏깁니다. 5원 확인하시죠? 5원이라고 했는데 5골드가 맞는 말입니다. 5골드를 빼앗깁니다. 나머지는 그냥 죽이면 됩니다. 얘는 엑스칼리버를 주죠. 엑스칼리버. 스트롱거 더 강해졌어요. 여기 들러주시고요. 그럼 다리 생깁니다. 다리 바로 안 올라가요. 쭉 가셔서요. 여기서 윙부츠 하나 더 사세요. 네, 쉽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윙부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올라가시고요. 뿅 올라가고요. 여기 동전 없어요. 대신 여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모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모으시면 되겠죠. 여기 하나 있고요. 하나. 아이고, 맞다. 아이고. 자, 이쪽은 두 개입니다. 자, 포포로, 포로로에 왔죠? 포로로가 아니에요. 아이템 뭐 주나 볼까? 건틀릿, 건틀릿. 다음에, 건틀릿, 그냥 들어갈게요. 그냥 싸울게요. 때리고, 씨. 뭐냐,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어? 어? 오늘 왜 그래? 그쵸? 때려 죽이고요. 윙부츠 고마워. 쭉 날아가고 요 위에서 플루트 피리를 물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 동전 3개 있어요. 하나 더 넣었어. 아, 반성한다. 자, 그 다음 진행인데요. 쭉쭉 진행해 주시고 이제 파란 은색? 실버? 불덩이가 나오죠? 쟤는 굉장히 많이 맞아야 죽습니다. 근데 얘는 체력도 엄청 크지만
주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주는 점수가 3만 점씩 줘요. 잡는 걸 좀 보여드리죠. 좀 지루하겠지만 여기 꼭 들린 거 잊지 마시고요. 숨겨진 거 잊지 마세요. 네, 별루비 받아서 별브로치 3만 점이 올라간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3만 점. 네, 그 다음에 요 위에 동전 하나, 그 다음에 돈자루 하나, 그리고 하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주고요. 넘어갈게요. 아직 윙부츠 남아있죠? 윙부츠 남아있을 때 요 위로 가시면 동전 3개 있어요. 먹어주고 잡아주고요. 먹고 바로 들어가. 투명일 때 한 번 더 잡습니다. 예. 한 번 더 잡는 이유는 아시죠? 뭐 때문이다? 돈 때문에. 오직 돈 때문에. 돈 다 못 먹었네. 윙부츠 챙챙 윙부츠. 얘네들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저 깨진 거예요. 그래픽 원래 실버예요. 아까 봤던 많이 맞아요 죽는 애들. 그런 애들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갑시다. 여기서 방패 팝니다. 레전드리를 사주도록 하죠. 나라 레전드. 예, 이제 칼 빼고 다 레전드입니다. 칼 빼고 칼만 엑스칼리버고요. 레전드 부츠, 레전드 아머, 레전드 쉴드, 그리고 엑스칼리버. 넘어가서 돈 있어요. 돈. 얘네들 천천히 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썬더를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썬더 먹고 좋아. 좋아. 돈 잘 줬어. 돈! 네. 66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데몬이 나와요. 얘가 전설의 검 줄 거예요. 전설의 검. 예, 빙글빙글 돌아가는 저 불꽃만 조심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네, 실제로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잡으면 돼요. 맷집이 세기 때문에 사실 저 모래시계를 한번 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체력이 별로 없으면 급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싸워도 되고 이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저렇게 동글동글 도는 거 안으로 들어가서 때려도 되니까요. 예, 레전드 수도 먹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왜 안 나와? 짜증나. 예, 그 다음에 여기죠. 네, 이 친구들은 좋은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꼭 다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동전 3개 있어요. 아, 되게 안 나와. 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파이어볼. 네, 왕하트가 나왔네요. 웬일이야? 너무 좋은데? 자, 싸우죠. 대단히 강합니다, 이 친구. 엄청 무서운 놈이죠. 실제로 싸우실 땐 고생 좀 하실 거예요. 엄청 강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강합니다. 특히 쏘는 레이저가 장난이 아니죠. 네. 만점에 보너스를 받았고요.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뭐 돈은 넘칠 만큼 있기 때문에 개기네요. 썬더. 아, 왜 이러냐. 귀찮아. 자, 여기는 2312에요 건틀렛인데요. 안사 건틀렛. 필요없어 건틀렛. 2312입니다 여기 3이죠. 윙부츠 없었죠? 아, 잠깐만. 헬멧 살게. 저 초보자용 공략이라서 안정적으로 하는 걸 보여드려야 돼서 윙부츠는 사겠습니다. 넘어가면 데스 있어요. 데스 잡고 바로 들어가세요. 얘가 윙부츠였나? 아, 예, 윙부츠 맞네요. 다시 먹어주고 한 마리 더 있죠?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전 체력에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들어가야 돼요. 이왕 사는 거 폭탄 사지 뭐. 난 폭탄도 좋아하라니까. 아, 왜 이러냐. 그냥 썬더 써버릴게요. 썬더 좋아하는데. 아,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나 미쳤네. 네, 너무 어렵게 잡았어요. 돈도 잘 안 모이고 아이템도 잘 안 모이고 죽겠네요. 네, 점수는 꽤 많이 모았네. 아, 방금 저 체력 다 안 찬 거는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버그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체력이 찰 때, 여기 하트 있어요? 체력이 찰 때, 왕하트나 아니면 게임 끝날 때요, 체력 찰 때 그 체력이 쭉 땡겨지면서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빈칸에 하트가 생기면 채워질 때 그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열받는 일이죠. 썬더 살게요. 썬더 좋아하니까. 네, 여기 한 번 더 두들긴다는 거. 그래서 독수리 용자 배치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넘어갈게요. 여기 그냥 얘네를 안 싸울게요. 아이템 필요하신 분들은 싸우세요. 네, 물속에서는 모래시계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있습니다. 네, 뭐가 있는지 보셨죠? 얘네들이랑 안 싸우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싸움을 잘하니까 싸울게요. 쭉쭉 싸울게요. 네, 푸어가트 잡아줄까요? 뭐 줄지 모르기 때문에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관트릿. 그 다음에 이쪽에 등도 있어요. 그리고 쟤한테 한 대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동전 있어요. 네,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 먹어주고, 동전.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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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동전 두 개. 돈 많이 없네. 네, 몬스터랜드 드래곤 캐슬. 뭐 포기하라 이거죠? 포기. 이따가 너 살려줄게. 아무것도 안 살게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아니다. 회오리 하나는 사주죠. 아마 여기가 그걸 겁니다. 병원. 네. 병원 이따가 한번 들릴 거예요. 한 번도 들리는 모습 안 보여드려가지고 용기치 안 사고. 얘 보스예요, 보스. 쏘고요, 때리고. 가볍게. 헬멧까지 먹고. 자, 여기서 벨이냐 루비냐 요걸로 헷갈리실 텐데요.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벨을 선택하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루비를 선택하십시오. 왜냐면 벨은 길을 알려줘요. 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벨이 있으시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길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없이 가겠습니다. 아,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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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짜증. 됐네요. 융부츠 사올걸 그랬나? 자,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 가자. 얘네는 동전 안줍니다. 저 돈이 마지막이에요. 올라갈 순 있지만, 아 올라갈 순 없지만 빼앗길 순 있어요. 바로 이 푸어 가세계 말이죠.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진짜 나쁘죠. 아이템 막 이런거 주고. 근데 이 아이템이 최종보스와 싸울 때는 굉장히 유용하다는거. 처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길 외워주세요. 네, 얘네랑 안 싸워도 됩니다. 썬더 있었으면 썼을 거예요. 또 썬더. 내려가시고요. 긁어주세요. 오른쪽 한번 긁어주고, 그 다음에 왼쪽 한번 긁어주고, 내려가는 거는 여기서 왼쪽. 아니지. 아, 쏘리요. 아, 여기 영파지. 연구 패턴이지, 여기. 죄송합니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다 왼쪽입니다. 헷갈렸어요. 애들 안 싸워도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넘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싸우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칼질도 귀찮으시죠? 오른쪽으로 바로 꺾어주세요. 윙부츠 있으면 얘네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고요. 나가시고요. 쭉쭉 가면 크라켄 나오죠? 얘는 잡아야 돼요. 자, 크라켄 잡고 이거 꼭 먹거나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먹거나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 게 나와. 얘도 먹거나, 네, 먹으면 나오죠? 없어져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 먹었으면 돌아가세요. 돌아가면 진짜 무서운 놈 있어요. 이놈이죠. 죽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먹어주고, 그 다음에 가시면 아까는 없던 다리가 뿅 하고 생겼죠? 엘리베이터라고 해요. 넘어가고, 자 여기가 바로 원더보이에서, 원더보이 인 몬스터랜드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죠. 항상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아 저기서 안 떨어지나? 이렇게 짓궂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떨어지면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방금 했던 구간 다시 해야 돼가지고 완전 열받아요.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잡으셔야 돼요. 얘네들 못 넘어가요. 썬더 좋다. 그래, 썬더 막 줘. 저 윙부츠 없죠? 윙부츠 줘라. 아, 헬멧이네. 잡고 먹고요. 잡고 먹고, 잡고 먹으세요. 끝까지 먹고서 위로 올라갑니다. 기억하세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 한 번 더 싸워야 돼. 그리고 다음 놈은 그냥 점프로 넘어갑니다. 점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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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로 넘어가. 점프로 넘어가. 그렇죠. 괜히 싸울 필요 없어요. 떨어집니다. 자, 오른쪽 한번 긁어주고, 왼쪽 한번 긁어주고, 먹어준 다음에 왼쪽으로 빠지세요. 그 다음에 보라색 다 잡아야 돼. 왜냐면 보라색이 하트 주니까. 하트 한 개, 두 개. 어, 왕하트. 왕하트, 왕하트. 왜 이렇게 행복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뒤에서 와요. 점프로 넘어가지고, 아 만전의 상태로 가고 싶었는데 안 돼, 맞았네요. 자, 드디어 최종 보스 드래곤입니다. 뭐 여기까지 이 상태로 오셨으면 어지간하면 잡으시죠. 보세요, 완벽하죠? 팬티 한 장 입고 시작했는데 지금 뭐 레전드 신발, 레전드 갑옷, 레전드 방패, 그 다음에 레전드 소드까지 아주 전설의 용사가 됐죠. 자, 루비 사용합니다. 한 대 때리면 루비 사용이죠. 저절로 사용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얘랑 싸우면 되는데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맞았네요. 어! 드래곤이 변하기 있어. 오이 세상에, 로봇이었잖아. 맙소사. 네, 이렇게 놀란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십몇 년 전엔 말이죠. 되게 못 싸운다.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 컨트롤이거든요? 그냥 마법으로 죽이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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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문명의 이기로 죽여주마. 폭탄을 안 죽겠다는 거죠? 폭탄의 데미지를 무시한 거야? 죽어라. 예, 폭탄으로 죽였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공략이라고 할 수 있죠. War is over. 드래곤 was robot. 전쟁은 끝났고 용은 드래곤은 로봇이었어. He may come from star. 그는 아마 별에서 왔을 거야. 예, 행복해졌고요. 일단 빨리 넘어가라. 사람들은 행복해졌답니다. People will be happy. But be careful, more tests. 네, 조심하래요. 아, 더 있을 시험들을 말이죠. Wait for you, bye, Monsterland. 널 기다릴 거야. 안녕, Monsterland. 소롱, 오랫동안. 네. 점수는 한 230만 점? 아니, 220만. 220만. 네. 220만 점 정도 나오네요.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뭐 300만 점이나 400만 점 엔딩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 실력으로는 이 정도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마법을 다 못 쓴 게 아쉽네요. 네, 이제 몬스터랜드 엔딩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한 것처럼 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포션 쓰는 것도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그죠? 굿바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